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초월명상 지도자이신 이관하 선생님 모시고, 오늘 주제는 연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내가 연애에 자신감이 없어요. 또는 나 언제쯤 연애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이제 연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은 사실 누구에게나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면 굉장히 사랑이라는 게 사람 네.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네. 근데 생각만 들어도 좋아요. 연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에도 뭐 연애 잘하는 뭐 하는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방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중에 뭐 밀당 잘하는 법, 뭐 대화하실 법, 뭐 소개팅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 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연애와 자존감에. 사람들이 유아였을 때 생겨진 어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혹은 자신의 외로움이라든지 네. 뭐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연애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그런 자존감이 충분히 잘 차올랐을 때 가장 네. 건강하고 즐겁고 순탄한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생각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 맺히는 것처럼 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단단해야 이제 좋은 연애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연애 관계라는 것도 사실 인간 관계 중에 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줄수 있느냐에 기본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 얼마나 줄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여자한테 얼마나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일 수도 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뭔가 같이 있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뭔가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것 같고, 네. 아, 뭔가 이 사람과 있으면 재미있고, 뭔가 즐겁고, 내가 느끼는 어떤 좋은 것들이 플러스가 될 때, 계속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게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 경험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 같이 있으면 왠지 막 손해보는 느낌 들고, 내 에너지 막 뺏어가는 느낌, 짐 빠진 느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지 만나기 예, 네, 그런 사람 싫잖아요. 만나기 싫어. 근데 대신에 내가 있으면 같이 막 파이팅이 넘치고, 막, 좋은 에너지 뭐 좋은 긍정적인 얻어지고. 에너지 받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명상을 창시하신 분께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또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관계의 기본으로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서로가 받고만 싶어 하면은 아무도 받지를 못하고 가장 최선은 서로가 주고 싶어 할때 서로가 가장 많은 걸 받는데요. 윈윈하는 거지, 윈윈. 그렇죠. 윈윈. 나도 주고, 너도 주고.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자신이 가득 차오르면 가득 찬 컵은 저절로 네. 넘쳐요. 맞아요, 사랑이 너무 맞아요. 많으면 이게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고 싶어지는 게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가득 차서.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자신이 충만한 사람, 자신이 형컵 편한 사람인 경우에 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자신이 가진 것만 줄수 있고 자신다운 것만 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슬프고 완전 절망적이고 진짜 스트레스 꽉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존감을 언급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쫙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용기도 있고 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기본적으로 강해서 내 안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충족이 돼 있는 심지어 막 넘쳐 흘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좋은 관계가 기반이 되면 좋은 연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연애는 원래 호구처럼 하는 게 맞는 거고, 호구 둘이 만나야 가장 행복한 거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일리 있는 얘기네. 요새는 뭐, 갑을 관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날더 좋아하게 만들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둘이 막 허구처럼 좋아해서 막 덮어주고 서로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좋아해,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막 이제 이런 상황이면 둘이 안 행복해 보이는 상황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서로 막 그래서. 좋다고 막 죽어다니면, 예. 내가 더 해주고 싶고, 저기서도 더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이제 누군가 날더 사랑해줄 때더 행복할 것 같지만, 이건 수학으로도 보면은, 예를 네. 들어서 10을 가지고 나눠요. 네. 근데
1 곱하기 9를 했을 때는 9가 되죠. 5 곱하기 5를 하면 25가 돼요. 네. 근데 6 곱하기 4도 해도 24예요. 네. 가장 서로에게 맥시멈이 될 때는 서로가 같을 때. 서로 주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일 때라는. 맞아요. 그래야 이제 또 효과도 이제 빵! 그 불이 터지는 거지. 네. 자,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내가 넘쳐흐르는 사람이 돼야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그래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연애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넘쳐 흐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물론 부족한 잔이 내게 있었고, 네. 아주 이렇게 넘쳐 흐르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일단 내가 이미 반쪽이고 누군가 네. 다른 반쪽이 와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나는 이미 하나로서 완전하고 나 혼자여서도 행복한데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 와서 우리가 더 그냥 행복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관계일 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건 사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마음이 아, 그렇지 본인이 안다 보통. 네. 내가 나머지 반쪽이 필요한 사람인지 또는 내가 하나로서도 완벽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본인만이 알 수 있겠네. 그냥 옆에서 보면 모를 수도 있겠어요. 네.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의식 과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오버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옆에서 볼 때 아 용기 있어 이래도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 겹핍을 느끼는 것처럼 네. 아, 본인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 자격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네. 아주 좋은 어쩌면 최상의 영예대상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충족될 것 같은 다른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사실 다른 사람이 사랑해준다고 채워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좋아해준다고 해도 허무할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무대의 환희로운 시간 지나고 혼자가 됐을 때 그 공허함 때문에 이제 특히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많죠. 이제 마약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가는 경우도. 네, 그래서 내 스스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아까 자존감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유도 네. 그런 것이겠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연애를 할 때 네. 자꾸 자신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처음에 이제 뭐 난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고 하는데 실제 연애를 하게 되면은 네.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또 하려고 딱 진짜 마음을 먹었을 때 저 예쁜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나 저 여자 이상형인 것 같아 갑자기 마음이 확 쏠렸어. 근데 다가서려고 하니까 막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떨어져. 자신이 없어진 이유도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고 여기게 될까요? 뭔가 내가 충분하지 뭘까? 않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 불완전하다는 느낌. 맞아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내가 이런 면이 저런 면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의 마음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가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기에 겁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있으면 괜찮을까? 무엇이 있으면 난 자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돈일까? 학력일까? 뭐 외모일까? 혹은 뭐 더 나은 직업?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날 많이 좋아해 줬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라도 있으면은 나는 괜찮아질까? 근데 이게 이미 내 스스로 내가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외모라든가 뭐 네. 좋은 직업이라든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갖춰지면은 네. 상대적으로 나한테 안 한 결핍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고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 하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해주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감정 근데 우리는 왜 그 자신감을 그냥 충만하게 갖지 않고 살아갈까요? 네, 그 뭐 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가 자기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 아 그것도 좋은 화두긴 하다. 왜 그런 걸까요? 예.